안녕하세요. 박이 여러분. 헌터. 박이요. 왜 그렇게 쳐다봐 임마? 자 여러분 제가 해본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무려 40년 동안 산다는 물고기를 먹어보자 간이 키워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 1년 전쯤에 키워보자라는 컨텐츠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그때는 저희 집 앞에 사는 동해안 토종 해수어들을 좀 많이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보다 토종 해수 키우는 것들이 너무 쉽지 않아서 장비를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이 약간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좀 남아있을 때 전부 다 이제 방생을 해서 지금 어항이 홀리 쉣. 자 그래서 해수원을 조금 더 이제 냉각기라는 고급 장비를 갖추고 나서 해수를 다시 키워보자는 곧 할 거고요. 자 지금은 민물어종, 그것도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심지어 이 녀석은 폐로 숨을 쉽니다. 육지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물고기 바로 폐어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폐어는요 제 친구 있죠, 푸른 상어라고 얼마 전에 수빙수님이랑 고대에 이탄하러 갔을 때 찍은 영상이 있는데 어항이 구비가 되면은 폐어를 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폐어를 밖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폐어는 놀랍게도 수명이 무려 40년이에요 걔가 지금 새끼거든요. 그럼 40년이면은 나 31인가 71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 일단 어항을 바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택배를 준비해 놨는데 쓰레기 너무 많다 죄송해요. 자 이걸 바로 꺼내 올게요. 여러분 야 뭐야. 아이고 살에 걸렸네. 저렇게 저거 조심해 임마. 너 죽음 나 죽어. 장난 아니야 이거. 무서워하지 마. 야 너 왜 이렇게 싸나워. 이 자식이 말이야. 자 여러분 이게 이자어항입니다. 일자가 30cm거든요 생선의 일자 하면은 10cm인데요 어항은 30cm로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런박싱 렛츠고 찢어버려 쉥 스르르르르르르. 뭘 구경해 임마. 또 살해 걸릴 거지. 캑캑 오픈.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도 주는데 광고 아니에요. 자 이거는 관상어 비타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물갈이 할 때 수돗물이 좀 독하기 때문에 이런 약품을 좀 타주면요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알칼리 농도 이런 거를 좀 맞춰준다고 해요. 이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필수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민물어종에도 나 유식하네. 스마트. 자 여러분 바로 열어볼게요. 뭐야? 아 여러분 다시 주문하고 찍을게요. 아니 근데 어항을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원래 뽁뽁이나 이런 것도 좀 해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박살나 있네. 아 여러분 컨텐츠 굉장히 미뤄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봐요 라삭라삭. 아하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차라리 환불을 하고 지금 근처 수족관으로 가서 사는 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자 가자고. 너 이제 밝혀졌잖아. 가자 빨리 와. 자 여러분 지금 근처 수족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요 정도 사이즈면은 충분히 튈 수 있거든요. 폐어가 한 이만하기 때문에 충분해요. 요거 좋은 거 같은데. 사장님 저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혼자 홀랑 나가기야? 오케이 집에서 보자. 자 여러분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은신처까지 한번 사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마트에 있는 장식품 코너 쪽으로 왔는데 수족관 코너예요. 근데 물고기를 햄스터 여기 넣는다고? 그래서 돌지 않을까? 스마트. 너가 진짜 지능이 대단하다. 핀셋 하나 있어야 돼. 핀셋. 아니, 이거 라면 먹을 때. 집에 가라. 애미야. 아까부터 이거만 들면 난리야 왜? 자 상어 수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봐도 몰라요. 물 넣어봐야 돼요. 새는지 안 새는지. 자 그러면 일단 수조 청소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들고 왔네요. 아, 카메라 말고 수조.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야. 미안해 내가 들고 올게. 때릴라 했지? 바로 나오네. 자 그럼 수조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쫙 헹구면 돼요. 퐁퐁 이런 거 뿌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퐁퐁이 무조건 남아있기 때문에 물 돌아갈 때 이 성질이 남아있어서 물고기들이 그냥 바로 폐사. 줘줘. 애미야 도와줘! 근데 이제 여기 새 식구 오니까 40년 동안 살아야 되거든? 너 70, 나 71 우리 새끼라고 생각하고 키워야 돼. 아직 은혜는 생긴 걸 못 봤거든요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생기긴 했는데 귀엽다. 귀여워. 미꾸라지처럼 생겼는데 귀여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컨텐츠 하러 나갔을 때도 밥도 주고 굶기지 말고. 그럼 내가 키우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맞지. 우리 애야. 우리 애는 쟤야. 양말만 그냥 탐내는 애야 쟤는. 야 김양말! 뭘로 임마 김상만인데 이름도 모르고. 아이고 이런 리루럴. 물 채워줄게요. 너 딴 거 해야지. 아니 이거 내 거잖아. 아니 너는 다른 거 물. 재밌는 여자네 저거. 살살 부어라 살살. 뭐야 나 혼자 하는 거야?
큰 바가지 안에 통 크다. 난 작은 거 개꿀. 자 그러면 한 요정도만 채우면 됩니다. 얘네들을 왜 끝까지 안 채우면요, 아가미보다는 폐가 발달된 애들이기 때문에 숨 쉬러 갈 때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 높이를 완전 최대한하지 않고 대략 한 20에서 30cm 정도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요 녀석들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녀석을 깝니다. 요 녀석이 뭐냐면 공기랑 여과 작업을 도와주는 본체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원래는 한 개 있는 게 많은데 요거는 2구짜리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요 호스 있죠, 꽂아버려. 자 우선 여기 하나 꽂았으면 이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산소 주입량을 요거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다시 요 맞은편에 요 호스를 연결합니다. 또 꽂아버려. 자 그리고 요 호스 끝에다가 요 뽕돌 있죠, 이걸 꽂으면은 여기서 보글보글보글 산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빼버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여기 꽂고 조절 밸브 하나 꽂고 자 이거까지 연결하고 나서 여기를 한 번 더 잘라줘야 돼요. 라사 사무라이. 맨날 뭐 먹을 때만 하다가 여기 사이가 이상하네. 자 그리고 요걸 하나 꽂아줘야 되는데 요게 뭐냐면요, 역류 방지기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돼서 전기가 안 통할 때 물이 역류되는 거를 요게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라비 페어가 생명로도 굉장히 강하고 수질에도 굉장히 강한 녀석인데 그래도 여과 기능은 제대로 해줘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요. 왜냐면 내 새끼니까. 자 그래서 스펀지 위에 여기 나오는 꼬다리 있죠, 이 꼬다리에다가 다시 들어가자. 이거 호스 분량인가? 왜 이렇게 안 들어... 왜 이렇게... 또 불량이야? 능구라 들어가.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그 뽕돌 마지막으로 딱 넣으면 돼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일로 와라. 뽕돌 넣고 여기는 벽면으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라떼다 물에 안 잠기는데? 호다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제발 불량이 아니길. 파이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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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여러분 너무 잘 나오고 있어. 너무 잘 나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위에서도 나오고 지금 저기 뽕돌에서 나오잖아요. 요 조절 밸브를 이렇게 하면은 세게 하면은 저게 아무 효과 없네 리바. 자 여러분 이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는 쿠라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습니다. 자 바로 요겁니다. 자 요게 뭐냐면요, 히터기예요. 원래는 요런 식으로 생긴 게 일반적인 히터기인데 자 요거는 겉에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헤어나 약간 피부가 민감한 애들을 키우실 때는 무조건 이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히터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물고기들이 피부의 느낌이 굉장히 둔해가지고 일반 히터기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다 있어도 뜨거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들이 화상을 입어요. 자 근데 요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히터기를 사용하시면요 화상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페어는 특히 좀 가만히 있는 렉기들이기 때문에 요런 히터기를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바로 설치 렛츠고. 자 여기 딱 두는 게 예쁘겠다. 자 그리고 젖은 손으로 딱 전원을 키면 바로 리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항상. 꼽아버려. 자 그럼 저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페어는 약간 더운 곳에 살기 때문에 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28도로 맞춰줄게요. 이게 딱 좋아요. 야 이거 히터기 좋다. 처음 써보는데. 아 참 여러분 절대 광고 아닙니다. 레둠 레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나이 71살까지 같이 살 평생의 동반자 페어의 집을 지금 완성을 시켰는데 맞다 요거 여러분 요거 꼭 넣어야 됩니다. 아, 페어 그냥 죽을 뻔했네. 요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수질 정화제랑 똑같은 거예요. 레츠고 변기물 투하. 자 여러분 제가 4일 뒤에 페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왜 4일이냐면요 일단 이렇게 해두고 물을 잡아가는 거예요. 4일 동안 이렇게 그냥 공회전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페어가 살 수 있는 물에 맞춰져가지고 그때 투입을 해야 애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해수 같은 경우는 두 달을 그냥 공회전을 시킨 다음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해수어를 할까 말까 고민이다. 자 그럼 여러분 4일 뒤에 새 식구 만날 때 봐요. 라탕라탕. 아 예쁘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자 지금 4일이 지나서 물잡이도 끝났고 푸른 상어가 페어를 보내줬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어우 야 일단 이거 보세요. 합해 보세요. 얘네가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이라 이렇게 따뜻하게 최대한 해줘야 됩니다. 어우 야 어유 꽁꽁도 싸놨네. 언제 나오니 야 얘네가 또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것도 이렇게 해놨네. 나도 안 보인다.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우리 40년 동안 함께할 우리 자식. 너 누가 자식 보고 한숨 쉬래. 얘가 뭐 사고를 쳤어? 이제 태어났어. 너로도 버거워. 난 네 자식 아닌데. 자 이제 베일이 벗겨집니다. 죽었어? 살아있어. 자 여러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살 수 있는 40만원짜리 아프리카 미꾸라지 페어라고 합니다. 자 미꾸라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페어가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애완용으로 키우고 심지어 머리가 조금 좋다 그래서 매일 밥 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본다고 해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밥 달라고 염염염거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개무시. 다 자기보다 낮아. 얼굴이 거북이 같아. 그래 귀엽잖아. 얼굴이 거북이야. 거북이 귀엽지 않아? 너 거북이 격흠이야? 너 거북이 애호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거북이 애호가분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녀석을 지금 바로 그냥 수조에 딱 넣어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온도와 수조에 있는 온도가 달라가지고요. 동지마땜이란 걸 해야 돼요. 자, 요거를 요 수조에 이렇게 넣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조의 온도와 이 물의 온도가 20분에서 30분 있으면 맞춰지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한번 적응해볼게요. 봐봐, 귀엽지 않아? 아, 무서워, 눈. 눈 나중에 순해진대. 뭔 소리야. 자, 여러분, 그냥 20분 있다 봐요. 왜냐면 20분 뒤에 또 할 일이 있거든요. 할 일 개 많다. 락삭락삭. 자, 여러분, 20분이 흘렀습니다. 자, 20분 뒤에 이 녀석을 바로 떼는 게 아니라 다시 요통 있죠? 어이구야, 어이 무거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가져갈게요. 너 동생이 친해져. 너 동생이야, 임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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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발가락 할치마, 발가락 더러워.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이랑 같이 여기에 물을 잠깐 담고. 이 문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물면 되게 아프대요, 여러분. 이는 없는데 문은 압력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개 같은 거는 그냥 다 부숴 먹는다고 합니다. 문다고 했는데 괜찮겠지? 개 무서워. 물을 좀 버리고 여기다가 담아. 오, 이 가지 튀네. 오. 이제 여기다 해. 여기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페어 암피비우스라고 하는 페어라는 물고기의 한 종류인데, 왜 페어냐,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페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페어들이 커질 때는 1m 이상까지 커지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페어 중에도 진짜 작은 소형종으로 분류해서 다 커봤자 50에서 60cm입니다 60cm면은 이자어왕, 60cm 어항에서 계속 단독 사육으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60cm인데 60cm 어항에서 키우면 조금 작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얘네가 몸을 이렇게 뱀장어처럼 꼬아오면서 다녀가지고 60cm 수조에서 단독 사육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폭이 조금만 넓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이 녀석은 여름에 강이 말라서 가뭄이 생기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혼자 고치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치로 여름잠을 잔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헌터들이 이 녀석을 잡을 때는 마른 땅을 삽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고치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걸 까면은 페어가 거기서 여름잠을 자고 있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 수명이 무려 40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호주 페어 같은 경우는 100년에서 2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미꾸라지 레키를 제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녀석 이름을 정해야 되거든요. 핫팩? 제정신이 아니구나. 페어니까 페륜 페페. 페페. 페페 나쁘지 않은데? 페페야? 페페야? 페페. 페페. 오케이, 여러분. 이 녀석 이런 페페의 피읍이랑 F의 중간 발음입니다. 페페. 약간 그 불필이 소리 나네, 맞지? 불러봐. 불러봐? 알아들을까? 페페야! 좋아하네. 얘 꼬리 좋아하네. 페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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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은 달고리처럼 총총총 나 있는 게 뭐냐면요, 외부 아감인데, 보통 다른 페어들은 새끼 때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크면서 이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외부 아가미를 다 커서까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종류예요, 페어 중에.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이런 관심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걔 혼자 TMI. 어쨌든 전 계속 말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얼굴 보면은 거북이 플러스 곰치 같이 생기지 않았어? 곰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곰치가 이렇게 생겼어. 그냥 그렇게 알면 돼. 페페. 너 귀엽지, 솔직히 페페. 아니? 거짓말. 한바구음 피었는데? 페페야. 좋아하네. 너가 밥 주고 해 이제. 근데 이 외부 아가미보다는 폐호흡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얘들이 숨을 쉴 때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밖에서 마시고 다시 들어가요. 자, 요런 식의 약간 반수생 거북이들의 호흡을 합니다. 왜 웃어? TMI 이런 거 바라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원하신가? 페페야?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제가 따로 꺼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맛댐이란 걸 해야 됩니다. 아까는 봉지맛댐, 이번에는 물맛댐. 아, 이건 진짜 온전히 너가 좋아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아, 왜? 뭐 할 건데? 저 물 풀 거야. 저 물 쓴물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걸로 물을 왜 푸는데? 이게 좋은데? 자, 여기 변기물을 살짝 퍼가지고 아까는 수온만 맞춘 거지만 이번에는 어항에 있는 물이랑 적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조금씩 1분 정도 두고. 자, 1분 지났습니다. 다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살아갈 어항물에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어우, 숨 쉰다. 자, 이런 식으로 물 밖에서 뻐끔뻐끔 하면서 숨을 쉬어요. 이거 보세요. 어우, 어이오요요, 어이 귀여워, 어이 귀여워. 페페페페야. 어우, 너무 귀엽다. 여러분들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 페어가 생미새가 너무 귀엽고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오늘부터 매니아. 쟤도. 자, 여러분, 이제 페어를 한번 입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오지게 터진 페페 입장. 오우야. 자, 여러분, 보시면은 올챙이 느낌도 있어요, 얼굴이.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왜 자갈을 안 깔았냐고 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자갈을 안 까는 게 훨씬 관리하기가 편하고 여가 측에서도 훨씬 더 편합니다. 야, 어디까지 가? 숨 쉬러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 페어나 뱀장어 이런 종류는 점프해서 밖에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은 필수로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페어를 입양하셔서 키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근데 약간 이렇게 보면 황소개구리 롤챙이 느낌도 있긴 하다. 너도 인정하지? 야, 거기 너무 파고들
흔들지 마. 야, 요 사이를 은신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 뽀뽀기 두 개 떨어져가지고 스펀지 위로 떠버리면 너 개깜 놀래서 거품 물걸? 아, 그리고 여러분, 이 페페는 원래 육식어종이에요. 저는 좀 싸납고 사냥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야생에서는 뭐 작은 갑각류나 새우, 조개 이런 거를 부셔서 먹는다고 합니다. 라가리 힘이 개세가지고 손가락 물리면 손가락 바로 리부돼요. 자, 그래서 절대 물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물들이 그렇듯이 새로운 환경에 왔으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먹이를 줘도 절대로 먹지 않을 거예요. 내일이나 한 모레 정도 여기 요 폐어 사료가 따로 있거든요. 자, 요거를 먹이고, 그리고 요거를 먹으면은 바닷가에 나가서 작은 개를 잡아서 야생처럼 추메를 파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이나 이틀 뒤에 요거 사료 줄 때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페페 하루 정도가 지났거든요. 아이고, 저기 롱도 싸놓은 거 같네. 더러운 애기. 아야야, 내 40년 애완동물 내 반려자.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밥입니다. 자, 한 3알 정도만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 야가 페페 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페페 바닥에 있어. 오오, 먹나? 오! 먹었어, 먹었어. 아, 맞다. 적응도 빠르네. 얘네는 이빨이 없기 때문에 밑에 거울로 한번 보세요. 뱉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자, 요거를 반복하면서 먹습니다. 어유, 아유, 맛있게 먹어. 오물오물한 게 귀엽죠, 여러분? 또 있어, 옆에. 또 먹어, 또 먹어. 아니, 뒤에 있잖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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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어, 놓쳤어. 어, 먹었다, 먹었다. 야, 저기 앞에 보고 먹을래? 나 되게 소외감 느껴, 지금. 자, 여러분, 그래도 지금 밥을 굉장히 잘 먹어주고 있어요. 야, 되게 먹성 좋다. 그거 아니야, 그거 네 똥이야. 네가 싸놓은 거야. 먹지 마. 어, 안 해. 신기하네. 똥인 거 안 해. 상마이도 가끔 모르는데. 앞에, 앞에. 아니, 네 꼬리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물, 요물. 그렇지. 넌 소야, 소. 그렇지, 돼새김지. 나 네 개 더 들어가라. 오, 야. 지금 보시면은 두 개까지 안 씹어요. 딱 하나만 씹고 끝내요. 어이구, 잘 먹는다. 보세요. 하나만 먹고 입에 두 개까지 안 넣어요. 그리고 돼새김지 몇 번 하다가 흡입하네. 너도 그 추메르비 있구나, 추메르. 너는 마지막 하나 먹고 밤에 특식 줄게. 그렇지. 자, 여러분, 다행히 페페가 너무 잘 먹어줘가지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추베를 계속 처먹어줬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밤에 잠깐 나가서 진짜 조그마한 쫄짱이 한 마리 잡아서 야생에서 먹는 것처럼 한번 산에 가는 장면까지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기 때문에 해루질하러 가야 되네. 렛츠고. 자, 여러분, 오늘 페페한테 먹일 쫄짱 개르키들 잡으러 왔는데, 자, 이 쫄짱 개 조그마한 거를 잡으려면요, 요런 데로 가시면 무조건 있습니다. 여기 벌써 보이시죠? 저 굴껍데기 안에 지금 쫄짱 개 조그만 거 한 마리인데, 자, 라삭. 일로 와봐. 요 정도 먹을 수 있으려나? 페페 입이 작아가지고 일단 가져가자. 오케이, 들어가. 야야야야, 물지마. 물지마. 자, 여러분, 이 녀석보다 조금 더 작은 녀석이 있으면 가져가. 너 집게다리 어디 갔니? 마지막으로 봉지를 집었구나. 미안해, 들어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페페가 먹기 좋을 것 같아서. 라사, 일로 와봐. 아, 요건 안되겠다. 요건 크다. 어, 보내줄게. 어, 잘가. 자그마한 개래끼야. 오오오. 페페 개깡구는 안 먹겠지? 왠지 페페가 개깡구 먹나 보면 정떨어질 것 같아요. 개깡구 먹는 영상 제가 제 모습 봤을 때 정떨어졌거든. 아, 여기 그렇게 작은 게 없네. 잠깐만, 저기 뭐 있는데? 라사. 어, 놓쳤어요? 개 좀 작은 것 같은데. 띠리리리리 띠. 라사, 일로 와봐. 아, 얘도 커요, 커. 자, 여러분, 그럼 이쪽 말고 석축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석축으로 왔습니다. 자, 석축으로. 사과가 왜 여기 있어? 심지어 누가 란님 먹었네. 여러분, 사과 같은 거 여기 위에 올려놓을게요. 떨어지면 좀 오염되니까. 야, 이 사과가 적은 거 처음 보네. 자, 오늘 페페한테 일용할 양식이 될 개래키 어딨니? 빨리 나와라. 하, 빨리 나와. 여기 보시면 개 있죠. 아, 근데 저것도 커요, 여러분. 이따가 잡아볼게요. 덥석. 요 정도면 너무 커.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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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작은데. 아이고 컸어요. 일부러 안 잡은 거예요? 아시죠? 야 고등아 너 왜 나와 있어? 들어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위로만한 레기게 어디니? 제발 나와라 하오. 오 뭐야 숭퉁이네. 야 이거 완전 미라물고기네. 이 뒤에 빨판이 있으면은 숭퉁이 맞아요. 제가 숭퉁이라고 한 게 방언이고 사실 도치입니다. 야 여기 빨판 보이시죠? 누가 이 도치 잡아서 그냥 버렸나 보다. 아이고 놔주지. 너무해. 개나 잡자. 어? 개 작다. 여기 보이시죠? 어? 아 예예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잡았다. 얘도 잡은 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킵할게요. 들어가렴. 야 저기야 너 새끼는 없니? 아이고 이거는 좀 선 넘었다. 죄송해요. 저기 너 동생은 없니? 이것도 좀 그렇네. 아 그냥 요거 두 마리 아마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응 없어 아니야 어그로 여러분을 낚였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잡아온 두 마리를 지금 바로 페페한테 먹여볼게요. 페페야 이름 부르니까 바로 이거 고개 튼 거 보세요. 이제 밥 준 사람이 알아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일로 갈게요. 페페야 내가 운이 아까 롯나 좋았구나. 자 과연 페페는 요 밥을 먹을지. 자 여러분 걔 바로 입수할게요. 립수 과연 페페야 여기 꼬리 한번 건드려봐. 잠깐만 오 이야 페페 이거 장난 아니네. 자 페페가 지금 개 다리 하나를 뜯고 지금 씹어서 먹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옹옹옹옹옹. 야 딱딱한 개 다리가 박살이 난다. 개 다리 다 먹었니? 여기 개 몸통 있는데? 간다. 페페 여기서 찾아. 야 못 봤어? 봤다. 아니야 여기. 오케이. 우와. 자 일단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작아작 씹어먹어야 되는데. 이야 방금 개 터진 거 보셨죠? 이게 한번 딱 씹으면은 이거 보세요. 개 지금 액체 나온 거 보이시죠?
야, 얘네가 씹어서 삼키기 때문에, 와, 이 악력이 엄청 셉니다, 진짜. 야, 왜 이렇게 맛없는 등껍질을 먹어? 뱉어, 그렇지, 잘 뱉어. 세럼도 한번 해. 그렇지. 온통 맛있지? 아유, 짠 것처럼 먹는다. 야, 야, 왜 이렇게 욕심쟁이처럼 생겼냐? 어? 너무 많이 먹었나? 쉽죠? 우적, 우적. 우적. 롯나 맛있네. 역시 걔는 쫄짱개지. 우적, 우적, 우적. 너무 맛있어. 잠깐만 페페야, 근데 너 너무 촬영하기 힘든 포지션에 있지 않냐? 먹다가 숨도 쉬어야 되는구나. 옳지.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야, 저 걔 다리살 나중에 먹으라, 아니면 물 개 썩는다. 뒤 돌아이 미꾸라지 랭끼야. 오케이,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어? 뭐야? 어우, 조금 망설이네. 사료가 더 맛있구나. 씹어 씹어. 이게 물속만 아니었으면 우직근 우직근 소리가 났을 텐데 저 갑각류를 저렇게 씹어먹네. 쫄짱게 조금 해도 엄청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 물리면은 여기 진짜 멍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폐어 큰 것들한테 물리면은 상처 안 나는데 뼈가 부러진다고 합니다. 차라리 상처 나는 게 나지 뼈 부러지면, 야, 돈이 얼마야. 어, 삼켰다 삼켰다.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기 제 똥이거든요. 똥은 안 먹어요. 그걸 아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여기 여기 다리 하나 있어. 그거. 그렇지, 잘했어. 어, 잠깐만, 너 이렇게 하니까 롯나무 생겨지네. 어, 또 삼켰다. 초배를 외세김질 한번 해주고 굴곡. 자, 이제 오늘 특식 줬으니까 밥 먹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페어 암피비우스 페페 40년 동안 키우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일부러 이번 영상에서 적응까지 다 시키고 먹이도 먹고 또 개를 잡아서 사냥하는 장면까지 한 번의 영상에서 몰아넣었고요. 이제 가끔 가다가 청소용 새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넣었을 때 사냥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좀 짧게 해서 페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0년 동반자 생겼는데 어때? 페페야 함께 가자. Let's go.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박용.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터 팡이요라는 엔딩을 오랜만에 하네.